그런 것도 없네. 얘들아 인사하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들어왔습니까? 혹시 쓰는 경우가 대단히 많았어요. 자, 그럼 여기 산유화라는 작품을 보겠습니다. 원래 이 산유화는 한자로
뽑기 할 때 매산자다가 입술자에다가 꽃화자를 써서 살에 있는 꽃, 살에 피는 꽃이 안 뜻이에요. 어느 특정인 그 꽃 이름이라기보다는 여기 보면은 산에는 꽃피네 해서 1년, 1년에 나와 있는 그 표현을 한자로 바꾼 제목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금 교과서에는 이런 한자어 표기가 없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까지 막 깊이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하나의 꽃을 뜻하고 있다. 그렇게만 이해해도 됩니다. 이 작품은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산에 피는 꽃, 산에 있는 꽃을 중심 제재로 삼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시 제목은 시 그 중심 제재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겁니다. 자, 그럼 우리가 다음에 시상의 흐름을 한번 파악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시상 전개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 다 같이 낭송을 해보겠습니다. 제목을 빼고 시 내용만 낭송하도록 합니다. 여러분들 고운 목소리로 한번 낭송해 보세요. 시작! 산에는 꽃이네, 꽃을 피네, 달콤 여름 없이 꽃을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서 오는 작은 새요, 꽃이 좋아 산에서 사오라네. 산에는 꽃이네, 꽃이 지네, 달봄 여름 없이 꽃꽃이 지네. 예, 잘 읽었습니다. 목소리는 그냥 고운데 그 목소리 속에는 뭔가 귀찮음과 성가심 절규음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좀 힙하게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낭송을 해보니까 여기에 사용된 시어들이 굉장히 쉬운 시어들이죠. 평이한 시어야. 그리고 일상적 언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어려운 것이 전혀 없어요.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전혀 어려움이 없습니다. 한자라고 해봐야 산이라는 한자 단어 하나가 있지만은 산이라는 것은 이제 완전히 우리말처럼 쓰는 말이기 때문에 뭐 어려움을 느끼지 않죠. 그리고 마침표를 찍진 않았지만 종지부가 없지만은 모든 연마다 문장이 완결되어서 끝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1년은 3개 문장, 2년은 하나의 문장, 3년은 뭐 이것도 하나 문장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 4년은 뭐 3개 문장이 되는데 뭐 내용 간단하죠. 1년 산에 꽃이 갈봄 여름 없이 피네 이거죠. 산에는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는 애가 아닙니까? 그다음 2년 산에 피는 꽃은 혼자서 피는 애고, 3년 작은 새가 꽃이 좋아 산에서 산에 이거잖아요. 그다음 4년 갈봄 여름 없이 산에는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이거죠. 그냥 표현한 그대로 그게 이 시 전체적인 그 내용 의미죠. 자, 그런데 이 작품에 표현된 대로 꽃을 그대로 그냥 식물이 한 종류인 꽃이라고 그냥 우리가 파악을 해도 되지만은 꽃은 자연물이 하나잖아요. 그래서 의미를 확대해서 모든 자연물로 그 의미를 파악할 수도 있고, 다음에 살아있는 것으로 의미를 확대할 수 있잖아요. 생명체. 또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물 가운데 하나니까, 어떤 존재라는 이런 그 철학적 용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서는 꽃이 핀다는 것은, 생명의 탄생, 자연이 그 생성을 노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꽃이 핀다는 것은 생명의 소멸, 자연의 소멸을 노래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아서 전체 시상의 흐름을 보면은 핵심은 이런 내용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기 밑줄 친 것이 이 작품이 의미를 파악하는 그 핵심 시어들입니다. 꽃이 피네 아까 말했죠.
꽃이 피를 한자로 바꾸면 개화잖아요, 개화. 근데 아까 말했듯이 꽃이라는 것이 생명이기도 하고 작물의 하나이기도 하고 존재의 하나야. 그러니까 존재의 그 생성이라고 할 수도 있고 생명의 탄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자연이 그 생성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해도 된다. 이런 말이에요. 아셨죠? 네. 근데 이연에서는 피어 있는데 혼자서 피어 있다는 요 부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만치라는 거리가 말하는 이 부사도 굉장히 중요해. 이 작품 얘기하는데 혼자서 피했다는 것은 외롭다, 고독하다는 이런 의미를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연에서는 그 존재의 그 고독감을 노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고, 3년에서는 작은 새라는 다른 세상에 나옵니다. 이 다른 새도 하나의 존재잖아요. 자연물의 하나야.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존재와의 교감을 노래하는 거죠. 여기서 그냥 간단히 존재와의 교감했지만 꽃이라는 존재가 작은 새라는 또 다른 존재와 서로 감정을 그 주고받는 거지, 감정을 나누는 거야. 그래서 다른 존재와의 교감을 노래한 거죠. 산에서 우는 작은 새라고 했는데 왜 작은 새가 울고 있느냐, 이연과 관련해서 이해할 수 있는데 조금 있다가 나중에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사연은 꽃이 지내니까 피맥을 지내라고 해서 그 서술어만 바꿨을 뿐이죠. 하지만 의미는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생성 또는 탄생이 반대니까 소멸이거든. 그래서 존재의 소멸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1년과 사연을 보면은 존재의 생성과 소멸, 곧 뭐 자연이 그 생성과 자연의 소멸을 노래한 것이다 하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이렇게 무언가가 생겼다가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지는 것을 뭐라 그래요? 순환. 그런 일이 그냥 예, 그 계속되는 현상을 순환이라고 그러죠. 바로 자연이 순환 구조를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맞죠? 네. 예. 이 작품을 그와 같은 방식으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학습 목표를 봤는데 첫 번째 학습 목표가 뭐예요? 문학이 그 내용과 형식이 긴밀히 연관되어 있음을 이해해서 문학 작품을 감상하자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시인이 이러한 그 시적 의미를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된 여러 가지 형식적 특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럼 이 작품이 형식적 특징, 표현상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 저는 그 수업 자료를 하나의 그 시트에 담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그냥 양쪽으로 구분해서 제시했지만 여러분들은 1년, 2년, 3년, 4년 좀 나란히 지금 표기된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딱 눈으로 봤을 때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 발견할 수 있는 이 시의 어떤 그 겉으로 드러난 특징을 한번 찾아보세요. 먼저 어떤 것이 보입니까? 네. 응? 네. 피, 네. 예스! 라고 이해할 수 있어. 네. 네네네네네네란 종결형 의미가 아주 눈에 띈다는 거 좋습니다. 또 그건 어디서? 1년과 4년에서 수미상관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죠. 뭐 수미상관 법해도 관계없지. 피내하고 지내라는 시어 하나만 다를 뿐 나머지는 꼭 같죠. 네. 근데 수미상관 구조라고 그냥 뭐 말을 못하면은 동일한 통사 구조의 반복 사용 이렇게 해도 돼요. 이 수미상관 구조 속에 수미상관 구조를 수미상관법을 이용하려고 하면은 저 문장 구조 자체가 같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동일한 문장 구조의 반복 사용 이렇게 해도 됩니다. 다음 또 사행이에요. 그렇죠. 사연으로 된 시인데 각 연마다 네 줄 사행으로 해서 사행. 행수가 꼭 같다는 것도 일단 겉으로 드러난 특징이잖아요. 또 이건 학습 활동에도 안 나온 건데 또 뭐가 있을까? 이 작품은 대칭 구조를 이용하고 있어요. 대칭 구조 어떻게 해서 대칭 구조일까? 위아래.
2연 3연. 네. 여기 보면은 2연의 마지막 사행이 길죠. 네. 3연의 첫 대행이 길죠. 그래서 이거를 2연과 3연 사이를 반환해서 보면은 그 길을 볼 때 비슷하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래프 형태로 그리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1년, 2년, 3년, 4년. 응? 그 행위 길을 볼 때 꼭 길이가 같은 건 아니지만은 그 전체적으로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배를 한 그런 길을 보면은 대강 이런 형태를 보이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이걸 접었을 때 미술이 데칼코마니아처럼 그런 모양이 되기 때문에 대칭적 구조라 한다 이겁니다. 이해됩니까?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또 뭡니까? 사례사례라는 이 시구를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데 또 행을 구분했어. 사례사례라는 시구를 행을 나누고 반복적으로 사용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이거는 학습활동 문제에 나오니까 그때 가서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네. 그리고 뭐 이 갈곰 여름 없이라는 것도 이거는 뭐 시어 사용의 특징으로 얘기할 수도 있고 형식적 특징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나중에 그 뒤에 가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까 얘기 나왔던 것 중에서 중요한 거 몇 가지 보겠어요. 자, 수미상관적 구조라겠죠. 자, 1연과 4연이 표현된 내용이나 문장 구조에서 서로 대응됩니다. 그래서 그 실제로는 아까 시상의 흐름에서 봤듯이 자연이 그 순환 과정을 강조하기 위한 그 표현 방식입니다. 다음에 네네네라는 종결 어미가 같은 동일한 종결 어미를 굉장히 많이 썼죠. 네. 거의 그냥 그 문장을 끝낼 때 모든 문장에 네를 썼잖아요. 실제 그치? 이게 행으로 할 때는 모든 행이 안 쓰는 것 같지만 이게 문장을 끝낼 때 쓰는 것이 종결어미거든. 그러니까 문장 끝날 때마다 다 네라는 종결어미를 썼어요. 맞죠? 네. 그럼 이것은 어떤 효과가 있느냐? 가군이 효과가 있어요. 가군이 효과. 그리고 이 종결어미 이 그 의미로 볼 때는 감정이 절제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가군 효과라는 용어가 나오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가군법, 들어봤어요? 아니요, 네. 들어본 학생도 있고, 안 들어본 학생도 있네. 가군법 들어본 학생? 어떤 표현법이죠? 끝에가 빈대. 끝에? 끝에 그 음절이 빈대. 끝에라는 것이 어떤 끝을 말하는 걸까? 행의 마지막. 그렇죠. 원래 이 가분법이라는 것은 한시에서 사용하는 아분법의 한 종류예요. 네. 이거는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뭐 굳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뭐 알아두면 더 좋지만은 일단 이것만이라도 정확히 잘 알아두면 돼요. 알겠습니까? 네. 아분법이라는 것은 한시에서 사용하는 표현법이 한 종류였습니다. 그 아분법에는 종류가 분법, 요운법, 가군법이 있어요. 분은 머리요자, 요는 허리요자, 가는 다리각자야. 그러니까 이 운이라는 것은 운자를 말합니다. 모음이나 자음을 같은 그 글자로 배열하는 표현 방법을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분법 하면은 시행이 맨 앞글자를 같은 소리 글자로 배열하는 거예요. 가군법 하면은 시행이 맨 끝 글자를 같은 소리 글자로 배열하는 거예요. 요운법 하면은 시행 가운데의 글자들을 꼭 같은 소리 글자로 배열하는 건데 이 요운법은 우리 한국 시에 시에서는 도저히 그 사용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 창작된 시를 보면은 이 그 요운법을 그 활용하는 법은 없고요. 아주 드물게 분법으로 쓴 시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그런 예를 찾기는 어렵고 보통 우리나라 시에는 이 가분법을 많이 활용했어요. 그러면 그 맨 끝에는 이런 그 종결어미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같은 그 발음이 같은 소리의 글자를 맞추기가 쉽거든.
이거 쉽게 말하면 이해하려고 하면은 일종의 그 뭡니까 대중가요에서 라임이야 라임 영어에서 영어 영시에서 나오는 라임 영, 이 라임도 원래는 영시 그 표현기법이 하나인데 우리나라 대중가요 그 가사를 쓸 때 사용하거든요. 응. 그럼 라임이라는 것이 어떤 건지 여러분 잘 알죠? 그거 좀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끝에 있는 그 글자 아까 발음이 같은 글자를 맞춘다고 했는데 어미만 같아도 되고 받침만 같아도 되는 거야. 여기는 내내내내에서 꽃 같은 종결음을 썼지만은 이게 제, 내, 새 이렇게 써도 돼. 그 뭡니까? 애라는 몸이 같죠. 애라는 몸이 같으니까 이거는 같은 그 가군 효과가 되는 거야. 아니면은 난, 는, 넌, 건 하면은 뭡니까? 니란 받침이 다 같죠. 그렇게 해도 가군 효과가 되는 겁니다. 아셨어요? 네. 네. 그리고 내라는 이 종결어미는 실제 뒤에 그 학설기가 나오는데 일반적 서술을 나타낼 때 쓰는 거니까 자기 어떤 개인적인 그 감정이나 의견을 담지 않고 표현할 때 쓰는 종결어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라는 그 종결어미 특성이 글을 쓰는 사람이 감정이나 의견을 담아내지 않는 경우에 쓰는 거니까 감정의 절제를 보여준다라고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아셨어요? 네. 자, 다음에 또 보면은 물격이 문제가 있어요. 물격. 이 작품을 보면은 전부 삼음보 물격 가지고 있어요. 삼음보 물격. 그런데 그 삼음보를 한 줄에 다 배열한 경우도 있고 두 줄에 걸쳐서 배열한 경우도 있고 세 줄에 걸쳐서 배열한 경우도 있어. 자, 이 부분은 산에는 꽃피네 꽃이 피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 있네. 이게 음보라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나라 시의 율격이 단위인데 그 음보의 의미는 노래에서 보면은 하나의 마디 박자 하나의 마디 이 단위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 시에서 그 시를 낭송할 때 한 번 숨 쉬면서 자연스럽게 끊어 있는 단위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읽을 때 그냥 사내사내 편꽃은 이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이 시를 낭송하라고 하면 아까도 읽어봤지만은 사내사내 편꽃은 이렇게 있지. 사내사내 편꽃은 한꺼번에 안 읽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내사내 편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는 얘기 되거든. 그래서 이게 세도박 형식이 되는 거야. 응? 그런데 그 삼음보의 율격을 삼행에 걸쳐서 배열하기도 하고 한행에 걸쳐서 배열하기도 하고 이행에 걸쳐서 배열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처럼 설명을 한 겁니다. 이해되죠? 네. 넘어가도 되죠? 다음에 이 시는 뭐 특별하게 그 한 축의 의미를 갖고 있는 시어들이 많진 않지만은 그래도 아까 분명히 꽃이 피네를 존재의 생성이라든가 자연이 그 생성 또는 생명의 탄생이라는 의미로 의미를 확대시켜서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때문에 꽃이 한 축의 의미가 존재 또는 자연 생명으로 이렇게 파악되는 거예요. 그렇게 파악할 수 있는 시어들이 여기서 몇 개 있거든요. 그걸 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말했던 꽃이 있고 산이 있고 작은 새가 있어. 새. 그런데 꽃은 이 전체적인 그 시상의 흐름을 보면은 고독한 존재의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고 모든 자연물의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어. 다음 산은 꽃이 그 피어 있는 장소니까 공간적 배경이고 자연이 세계를 뜻하는 거야. 근데 이 새는 꽃이 좋아서 산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 꽃의 처지를 알고 있는 존재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중요한 것은 화자의 외로움이 입된 고독한 존재라는 거죠. 자, 꽃과 산이 한 축이면은
뭐 제가 굳이 더 자세히 설명하지 않더라도 알 수 있죠? 이해됩니까? 네. 이해되지 충분히? 네. 어. 그럼 작은 새가 왜 감정이입된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이 작품을 한번 아까 낭송을 했지만 또 한번 쭉 읽어보면은 자, 시적 화자는 어떤 입장이라는 것 같습니까? 응? 시적 화자는 산에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어느 정도 거리 두고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죠? 네. 맞죠? 시적 화자가 이 작품 속에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야. 보통 시 보면은 그 개인적 정서를 노래한 작품들은 뭐야? 시적 화자가 나타나잖아. 나라든가. 응.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거든요. 우리라든가. 나, 우리 이런 식으로. 어? 또는 뭐, 그게 얘기하면은 이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말한다면은 이미 나라는 표현이 안 나와도 화자는 그대에 대해서 말하는 그대를 그리워하는 나라는 것이 되는 거야. 맞죠? 네. 신형의 갭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작품은 아무리 읽어봐도 시적 화자가 갭된 것을 알 수가 없죠. 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시적 화자는 아까 말한 것처럼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산에 꽃이 피고 지는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 그런데 여러분들 대상을 이렇게 바라볼 때, 감상할 때 태도가 어떠냐? 학습표 3에서 말했잖아요. 문학 작품을 우리가 이해하고 감상할 때, 수용할 때 공감적 수용, 비판적 수용, 창의적 수용이 있었죠? 네. 그럼 공감적 수용의 태도로 한번 접근해 보세요. 그럼 여기서 아까 화자가 산에서 멀리 혼자 피해 있는 꽃을 바라보고 있어. 혼자 멀리 피해 있기 때문에 아까 뭐라 그랬죠? 외로움을 보이는 존재라 그랬죠? 존재의 그 고독감을 노래한다 했잖아. 그럼 그렇게 꽃이 그 외로움을 보고 있는 화자는 또 어떻게 될까? 그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화자도 덩달아서 외로움을 느끼겠죠? 네. 그럼 사람이 외로움을 느낀다면 이게 그 정도가 심해졌다 어떻습니까? 눈물이 흘려요. 슬퍼져요. 울고 싶어져요. 그렇죠? 왜 그 우리 현대인들 중에 우울증이 왜 무서운 겁니까? 우울이라는 것이 그게 울적하다. 이건데 우울한 것이 근심으로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이 울적하다. 슬퍼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우울증에는 그 자꾸 그냥 자기 혼자만 세상에 떨어져 있고 굉장히 괴롭고 힘들다는 이런 생각을 갖는 거거든요. 그게 심해지면은 자기 의지가 약해져서 굉장히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자 꽃이 그냥 혼자 피어 있으니까 외롭게 보이는 거야. 꽃이 그 꽃이라는 존재의 고독감을 느꼈어. 그럼 그걸 바라보는 화자도 역시 고독, 외로웠죠. 외롭기 때문에 슬프고 울고 싶어. 그런데 그런 자신이 그 울고 싶은 그 심정을 직접 드러내지 않고 다른 대상을 끌어와서 표현했다. 이러면 이게 뭡니까? 그게 바로 감정이입법인 거예요. 여기서 바로 그러니까 그런 과정입니다. 시적 화자도 외롭게 피해있는 꽃을 보면서 외로움을 느끼고 슬퍼서 울고 싶은데 그런 감정을 작품 속에 직접 표현하지 않고 작은 새를 끌어와서 대신 그 감정을 표현하는 거야. 그 때문에 이게 감정이입법인 거죠. 그래서 여기 작은 새는 바로 시적 화자 외로움이 그 감정에 입된 존재다. 이런 얘기인가 되는 겁니다. 아셨죠? 네. 감정이입법이라는 것이 그런 식으로 해서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넘어갑니다. 자, 아까 앞에서 말했듯이 이 시에서 갈봄 여름 없이라는 요 표현이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에 정한치 혼자서 피해 될 때 그 정한치라는 시어를 어떻게 그 의미를 파악하느냐. 이것도 이 작품이 그 함축적 의미를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시어거든요. 자, 우선 발범 여름 없이 뭔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가 이상하죠? 이 발범 여름 없이라는 표현에서 갈 왜 이상하죠? 가을이 아니라 가을이. 그런데 그 정도로 이상할까요? 갈바람도 쓰잖아. 갈로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알까? 순서가... 그렇죠. 그것이 제일 이상한 거지. 우리가 계절의 순간 얘기할 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하지. 가을, 봄, 여름 합니까? 아니요. 아니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계절이 이거 변화 순서를 어떻게 의도적으로 바꿨죠? 네. 예, 예. 신, 작가가 의도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신이니까 가능한 거야. 이것도 일종의 시적 활용이죠. 예, 신에서 시적 활용이라는 것이 뭡니까? 우리 일상적으로 어떤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표현도 활용해 주는 거잖아요. 예, 여기서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원래는 우리가 계절을 얘기할 때 가을 하는데 가을이라고 줄여서 표현했어요. 다음에 봄, 여름, 가을이라고 해서 그 계절의 그 순서를 아예 일부러 바꿔서 가을, 봄, 여름으로 했어요. 그거는 시인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겁니다. 왜? 바로 제일 중요한 의도는 이게 운율 형성이야, 운율 형성. 시 그 이제 운율감.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쓰다 보니까 시를 더 간결하게 표현하는 결과가 됐어요. 그래서 시적 간결성과 운율을 형성하는 특징이 드러난다 이겁니다. 그럼 왜 그러냐? 우리가 낭송할 때 자, 봄, 여름, 가을 없이 꽃이 피네 라든가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한번 가만히 낭송하는 식으로 해봐요. 봄, 여름, 가을 없이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하고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했을 때 여러 번 여러분은 반복해서 낭송해보면 가을, 봄, 여름 없이가 조금이라도 더 부드럽게 매끄럽게 낭송이 된다는 느낌이 있죠. 왜 그럴까요? 리을 받침이 있잖아요. 우리말 그 자음에서 리을은 유음이야. 이걸 활음이라고도 해요. 유음. 미끄러지는 소리야. 그러니까 리을을 쓰면은 이게 앞말과 뒷말이 따끔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면서 뭔가 그 미끄러지듯이 부드럽게 발음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어를 한 글자 줄여서 더 간결하게 만들었고 또 더 매끄럽게 리듬감 있게 발음이 되니까 운율성이 잘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갈봉러머시라고 이렇게 시인이 의도적으로 표현해서 시적 간결성과 운율의 형성 효과를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에 이 시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시어가 저만치거든요. 저만치라는 이 부사를 어떤 의미로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시 의미가 좀 달라집니다. 여기 주무시는 분 자자자 자지 말고 그 뒤에 기운 냅시다. 허리 펴고 그냥 잠을 이제 참으려고 하면서 약간 조는 것은 상당히 괜찮은 모습인데 아예 엎드려 자면 안 됩니다. 자, 저만치라는 부사를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어. 그런데 이 시의 함축적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단 저만한 거리를 두고 해석한다면 이 의미는 뭘 드러내는 거야?
거리감을 드러내는 거죠. 거리감. 그럼 거리감이라면 무엇과 무엇이 거리냐? 그 시냉으로 볼 때 시적 화자와 피부지는 꽃 사이의 거리로도 볼 수 있고, 꽃과 꽃 사이, 외롭게 혼자 피었으니까 다른 데도 또 꽃이 피었다고 보면은 꽃과 꽃 사이의 거리로도 볼 수 있어. 만약 꽃을 의미를 확대하면 자연이잖아요. 자연물이 하나니까. 그 자연과 배치되는 것은 또 인간 세계지. 그래서 자연과 인간 세계의 거리감으로도 볼 수 있어. 그런데 화자와 꽃 사이의 거리로 보든가, 꽃과 꽃 사이의 거리로 보거나, 인간과 자연의 거리로 보더라도 변하지 않는 그 공통점은 뭐냐면은 바로 거리감. 거리감이 얼마니까? 혼자만 떨어져 있다는 거야. 그건 뭡니까? 다르게 말하면 고독, 외로움이죠. 다른 대상과 멀리 떨어져 있어 혼자만 있다는 거니까 혼자만 고독하게 있다, 외롭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변하지 않는 공통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대상과의 거리로 파악하든 변하지 않는 것이 고독감, 외로움이니까 이런 것을 일컬어서 뭡니까? 처음부터 외로움을 지닌 그 모습을 노래한 거죠. 그래서 근원적 고독감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고독한 처지로 바뀐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고독한 모습을 노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 고독감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고독한 처지가 될 때는 그런 거죠. 사람의 관계에서는 만나고 헤어질 때, 만나서 올 때는 막 즐겁고 그냥 행복하다가 헤어져서 다시 못 보게 되면은 나 혼자 떨어졌다 해서 외로움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고독감이야, 외로움이야. 그런데 이 경우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고독한 외로움이 그 처지를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존재의 근원적 고독을 나타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저렇게 저처럼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렇게 저처럼이라는 것은 단순한 그런 표현이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실제 뭐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 모르지만은 시적 화자가 보면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죠. 꽃이 저렇게 거리를 두고 피어있냐 하면은 화자 입장에서 어떤 형태로든 거리를 둔 모습만을 표현한 거지. 그 때문에 이거는 어떤 학술적 의미가 담겨있지 않는 그런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은 이 작품 전체의 어떤 그 의미를 좀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 해석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에서는 이 첫 번째처럼 저만치를 저만난 거리를 두고로 해석하는 것이 작품이 담고 있는 의미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중요한 그런 해석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학습할 때 나와야 될 건데 그냥. 선운사에서의 해당되는 내용인데 여기 나와있네. 산유화에 대한 학습을 마무리했기 때문에 78쪽의 학습활동입니다. 학습활동. 전부 교과서 78쪽 펼쳐주세요. 이거 먼저 봅니다. 이 시를 천천히 손에어 읽고 운영사한 요소를 찾아보자. 이 작품이 어떤 그 음악적 효과를 드러내는 음유를 형성하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아까 그 앞에서 형식적 특징을 살펴본 내용들이 다 포함됩니다. 아셨어요? 네. 그래서 정리하면 이겁니다. 1년과 사연이 수미상관구죠. 또는 이산, 동일한 통사구조의 반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1년과 4년에 사용된 수비상관 구조 또는 동일한 통사 구조의 반복 사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사례 사례와 같은 시골 방법. 여기 아까 이것도 중요한 그 표현이라고 했죠. 중요한 형식 특징이 있어. 이거는 학습활동 문제 나오니까 이어서 나중에 볼게요. 종결넘이 네이 방법. 아까 그 종결넘이 내에서 가군 효과하고 감정결제 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역시 같은 종결넘을 썼기 때문에 예, 라인과 같은 효과를 했잖아요. 그래서 운율 형성이 요소가 됩니다. 다음에 운율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음보거든요. 동일한 음보를 반복 사용하면은 굉장히 운율감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거는 3음보를 반복으로 썼었죠. 아까 1년만, 1년하고 2년만 제가 구분해봤지만은 다 세금하고 딱딱딱딱 떨어지잖아요. 맞죠? 네. 그래서 3음보의 반복이 운율을 형성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운율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이 3음보의 반복이에요. 3음보의 반복. 그럼 이번 문제 봅니다. 이시시상연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해보자. 자, 여기서는 그 시어의 함축적 의미를 가지고 정리한 게 아니라 그냥 각 연에 표현되어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정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은 뭡니까? 갈봄 여름 없이 피는 꽃을 노래했죠. 3년은 꽃이 좋아 산에서 사는 작은 새를 노래했고 4년에서는 갈봄 여름 없이 산에 치는 꽃을 노래한 거지. 이 연에 저한테 혼자 피어있는 꽃이라고 그 내용이 제시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표현하면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이 그 시상전개에서 교과서를 만든 선생님들이 일부러 그림을 그릴 때 어떻습니까?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서 표시했거든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화살표의 의미가 뭘까요? 순환. 그렇죠. 생명의 순환 또는 자연의 순환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좋은 학생들, 좀 정신 차립시다. 기운 냅시다. 자, 몇 번 안 남았어요. 마지막 기운 냅시다. 넘어갑니다. 네. 자, 이 부분은, 이시 내용과 형식의 그 관련성에 대해서 파악하는 문제인데, 바로 1번입니다. 종결음이 반복이 바로 4죠. 그 연상되는 화제의 태도가 아까 나왔었죠. 종결음이 4는 단순한 서술을 나타낼 때 쓰는 종결음이야. 단순한 서술을 나타낸다는 것은 말하는 사람이 정서나 의견을 배제해서 표현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결론적으로 뭡니까? 감정절제. 감정절제의 의미가 있고 상황을 관조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관조적 태도를 드러낸다는 관조적 태도. 관조적 태도 할 때 관조가 뭐죠? 관조? 모르겠습니다. 예. 혹시 아는 사람? 관조. 관은 볼관자, 바라볼관자고 조는 빛을 줄자인데 관조라는 것은 시에서 관조를 말하면은 시적 화자가 대상과 어떤 일정한 그 거리 간격을 두고서 그 대상만을 옆에서 가만히 지켜보면서 그것을 자기 자신과 이렇게 대응시켜보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관조적 태도할 때는 대상과 일정한 그 간격 거리를 두고 지켜본다는 거예요. 그 시적 화자가 시 내용에 그 시 그 시상이 전개될 때 직접 어떤 그 대상과 관계를 맺거나 그 이야기 속에 개입할 수가 있잖아요. 네. 맞죠?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표현된 거 보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시적 화자가 직접 개입 안 됐잖아. 어느 정도 그냥 멀리 그 떨어져서 산에 그 꽃이 피고 지는 것을 지켜보는 모습으로 우리가 파괴죠. 그 때문에 관조적 태도인 거지. 그런 관조적 태도를 잘 드러나게 하는
이 표현 방식이 종결론이 내상이다.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앞에 관로 2번 문제 보세요. 이연이 행별을 강구할지 바꾼다면 시의 느낌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야기해보자. 자, 이연 보면은 요 행을 3행으로 별, 구분해서 배렸죠. 산에 피는 꽃은 저만 정자도 표현해 냈어. 그러니까 그 작품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표현하지 않고 이와 같이 한 행으로 표현했다고 하면 느낌이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엔 느낌이 어떻게 다른 것 같습니까? 느낌상에서 어떤 느낌이 크게 다를까? 뭔가 좀 단조로워요. 어떤 점이 단조롭습니까? 자, 여러분들 문학은 상상력입니다.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자, 이것을 행을 구분해서 배렸잖아요. 그러면은 산에 피눈꽃이니까 이 산 저 산인데 어때? 산들이 서로 떨어져 있는 느낌 같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럼 산에 이 산에도 저 산에도 꽃이 피었어. 그런데 그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어. 이런 느낌이죠. 그런데 이걸 한 명으로 표현해봐요. 산에 피는 거 하면은 산에니까 산 뒤에 산 옆에 산 이렇게 산이 겹친 느낌을 주잖아요. 그림으로 그린다고 해봐요. 응? 자, 여기 산에 꽃들이 피어 있어. 그런데 이거는 산에 꽃들이 피어 있어.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맞아요. 바로 그런 그 거리감이 있느냐 없느냐의 그 차이를 준다 이겁니다. 그게 이 핵심이에요. 그게 핵심이야. 우리 그 작가님들처럼 산에 같은 그 같이 행을 나눌 경우에는 산과 산 사이 거리감을 시각적으로 형상화한 표현이나 다름없어요. 그래서 거리감을 그 이제 느끼게 해줘. 거리감이 담겨 있어. 그렇기 때문에 산과 산 사이 거리감, 산과 꽃 사이 거리감이 드러납니다. 하지만 산에를 한 명으로 표현하면은 서로 산들이 그 맞붙어 있는 겹쳐 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산과 산 사이 거리감이 상대적으로 덜 느껴진다 이런 얘기인 거죠. 야, 시간이 다 돼버렸네. 관론 한번 할 때 할 시간 있나? 자, 다음에 그 관론 한번 문제 보면은. 이 시에 관한 다양한 해석 가운데 하나를 여기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근거를 시 그 내용 및 형식과 관련지어서 이야기해보자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글상자 속에 있는 해석 보면은 이 산유화를 자연이 생성과 성멸의 과정을 노래하는 작품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미 내용 학습하면서 살펴본 상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자연이 생성과 소멸 과정으로 해석을 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 자연이 생성과 소멸을 반복하는 순환적 질서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그 형식적 특징이 사용됐다는 거죠. 그런 의미예요. 두 번째 문장은 자연의 생성과 소멸이 그 순환 과정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그 형식을 이용했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바로 일련과 사연 뭐? 순위상관. 그죠. 순위상관이구죠. 동일한 통상구조의 반복사용인 거죠. 응?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 예시자만으로 나온 것이 그런 내용인 겁니다. 그런 내용. 아셨죠? 네. 예, 이거, 두 문장을 거꾸로 읽으면서 이해하는 게 빨라요. 꽃이 피고 지는 존재의 생산과 소멸의 순환적 질서를 드러내기 위해 그 통사구조의 동일한 통사구조의 반복이라든가 순위상관의 표현을 이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거든. 문장을 바꿔서 읽으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소리여서 굉장히 많이 졸렸을 텐데도 수업 받느라 고생했습니다. 남은 4번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끝나는 즉시 곧장 송강정철이 미인국이라는 작품을 해석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네. 자, 오늘 수업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뭐 쓰고 그냥 답은 안 돼.